자, 오늘 저녁 점호를 실시하게 될 텐데, 자, 네. 저녁 점호 보고자가 있어야 된다. 생활관 대표 인원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 보고 희망자 있나? 흰색 장갑이 남아나질 않겠어. 따라와! 왜 들어왔어? 희망자 없어? 교육받는데 뭐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졌나? 오히려 더 자신감이 없어졌어? 자, 희망자 없어? 희망자 하겠습니다. 차오루 교육생? 의무 부사관 교육생 하사 차오루. 야, 좋아. 차오루 하사가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나와봐. 슬리퍼 신고 앞으로 나와. 한국어가 아무래도 차오루 하사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됐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뛰어나신 분 같습니다. 자신감은 진짜 배워야 합니다. 사람도 순안 듭니다. 그러면 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라도 순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중대장이 점호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여군 7생활관 전역 점호 인원 보고. 여군 7생활관 여군 익명 보관. 3D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생생하게 복원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게 무슨 뜻이야?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자, 여군 7생활관 전역 점호 인원 보고. 전역 점호 인원 보고. 전역 점호 인원 보고. 전역 점호 인원 보고. 여군 7생활관 전역 점호 인원 보고. 다시. 할수 있겠어? 외우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역 점호 인원 보고. 전역 전목 인원 보고. 전역 점호 인원 보고. 전역 전목 인원 보고. 전역 점호 인원 보고. 전역 점호 인원 보고. 자.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알겠어? 네.